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리라즈 고등학교 영상음악 콘텐츠과의 보컬 합격한 16살 조민재입니다. 저는 일단은 여러 같은 학원 친구들이랑 가서 되게 즐겁게 막 연습도 막 자유롭고 막 되게 즐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뭔가 실기장 분위기라기보단 좀 되게 놀러 온 것 같이 좀 되게 환한 분위기였어요. 이러든 얘기들 합격 비결. 저는 일단은 들어갔을 때 되게 심장은 되게 막 쿵쾅쿵쾅 거렸는데 노래 부를 때는 목소리 떨리는 거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안 떨고 자신감 있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마 제가 뽑힐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한 거는 이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했습니다. 저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불렀습니다. 제가 이제 수업을 받는 날에 갑자기 저희 김태형 선생님께서 민재야 민재야 이건 네 곡이야 네 곡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들어보시는 거예요. 근데 들었더니 진짜 뭔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노래랑 비슷하고 비슷하다가 아니라 똑같고 네,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입시곡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들 장점은 일단은 남들 중에서는 되게 드문 목소리라고도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바이브레이션이 빠른 것 그게 저의 노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선생님은 김태영 선생님입니다. 너무 재밌어요. 수업이 딱 들어오면은 선생님이랑 저랑 풍철이 잘 맞아서 노래를 줬다 하면 좋아요 노래 줬다 하면 좋아요 이러면서 딱 맞아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수업 자체가 일단은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한 분한테만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노래가 있으면은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물어보면서 각자 이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이때 또 예고 모의 실기라는 게 있어서 실제 실기장에서 많이 떨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저는 애초에 노래라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진짜 좋아하는 것을 막 못참다 하면서 막 즐겁게 해왔었는데 2학년 때쯤에 이제 예비고 입시라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한번 예고를 들어가면 좀 더 보컬적인 면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고를 입시를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입시 준비할 때 친구들 서로서로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면서 떨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실기장에서 본 실력 제대로 나올 수 있게 많이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.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목소리